찾아온 병만족의 첫 생존지. 사실 이곳은 제작진의 사전 답사를 통해 결정된 장소로 병만족의 안정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건기임에도 강물이 마르지 않아 수많은 야생동물들도 즐겨 찾는 루아하의 오아시스 같은 곳,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가지 많은 나무들까지, 이곳이 바로 병만족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프리카 사바나의 첫 번째 생존지입니다. 와, 진짜 동물들 엄청 물먹게 생겼다. 이거 여기 이제 사자랑 다들 와서 물 먹는 데죠? 여기 초식 동물들도 많이 올 것 같아. 푸른 풀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마른 곳에 물이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다. 물이 올라온다니까? 물이 엄청 차가워. 아, 뜨거워! 야, 왜 뜨거워? 물이 뜨거워, 이거 봐. 야, 물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땅에서 지금. 아, 진짜. 아, 뜨거워! 진짜다. 그래, 뜨거워. 우와. 되게 뜨거워. 장난 아니다. 이 뜨거운 아프리카에 온천이라니. 정말 신기한데요? 2010년 화산 폭발이 있었던 올도니오 렌가이라는 화산을 포함해 총 22개의 화산이 있다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그렇게 수많은 화산 활동으로 발생된 지열이 바로 온천수를 생성시키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역시 아프리카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곳이네요. 정글의 법칙 최초로 천연 온천까지 갖춘 생존지. 왠지 시작부터 느낌이 좋습니다. 계란 삶아 먹자. 저기 뭐냐, 꿀닭 아니라도 주스를 먹자. 단신욕 해도 되겠다. 이쁘게 만들어서 한증막해서. 사우나 것보다 뜨거워. 사우나 열탕 지금. 아, 열탕보다 더 뜨거워. 여기도 뜨거워. 어우, 뜨거워. 여기 뜨거워요? 다 뜨거워. 여기 다 뜨거워. 어떻게 다 뜨거워? 뜨거운 소리 나오지? 아, 진짜. 여기 웃긴다. 그동안은 좀 육지가 더 많아요. 거기다 뭐 울타리 쳐서 우리가 몸 잘 튼대면 안 좋을 것 같고. 저기 큰 나무는 어때? 저기 큰 나무 옆에. 저기 이 큰 나무 한 그루 있지? 어디? 거기가 좋을 것 같아. 큰 나무 한 그루. 아, 동문에 있는 거? 어. 저 이파리 많은 거야? 응. 거기 가자. 여기 속을 팔려고 그러는 거야. 이 안에? 다른 가시나무를 이렇게 울타리 만들고 이 속을 파서 저런 빈틈은 이런 가시나무 잘라서 냅두면 되잖아. 이런 것들이 좋아한데 사람 너무 따뜻하네. 이거 바깥으로 왜 그래요? 아까 튀겼어요. 쳤어. 안 울었어? 어? 안 울었어? 울었다. 어떻게 울었죠? 근데 홍일점이라는 단어 바꾸셔야 될 것 같아. 홍일점 아니야. 그냥 상만 여자일 뿐이에요. 다 똑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가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될까, 뭘 보여주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잘 적응하고 있어요.